안녕하세요, 브라마즈입니다. 야, 지난번에 이어서, 야, 이번에도 이 틈새라면에 매운카레. 이야, 한번 먹어보고, 솔찬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책! 매운물 한번 볼게요. 야, 이 지난번에 짜장 할 때는 그 레토처럼이라든가 얘도 그런 것 같아. 맞네. 자, 일단, 빠르게 되면, 저번처럼 굵고 네모난 면이에요. 그리고 틈새라면 매운 카레. 야, 레토 소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가 똑같이 5분간 끓여요. 지난번이랑 5분간 끓이고 나서 체에 맞춰서 물을 덜어낸 다음에 이제 비벼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물을 바로 끓는데 좋네. 자, 풍덩 넣고 지난번에 상당히 괜찮았어요. 이 중국집에서 예? 먹는 그런 비슷한 그 이 맛을 야, 이번에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카레인데 카레. 5분간 끓이려 했으니까. 자, 끓는 동안에 양념 정도. 네, 똑같아. 이번에도 총 용량 200g이에요. 595g, 나트륨 1191g, 탄수화물 87g, 당류 14g, 지방 21g, 트리지방빵, 과지방 10g, 콜레스테롤 3.1g, 단백질 15g.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뭐, 강렬한 매운맛에 반한 카레. 야, 매운 카레라고 되어있어요. 지난번에 카레, 그 짜장을 먹었을 때는 맵긴 했는데, 뒤에서 콕 치고 올라오는 맛. 근데 얘도 아마 같을 것 같아요. 매운 카레라. 5분간 끓이라고 했으니까 끓여볼게요. 예. 야, 근데 중량이 지난번에 비해서 200g이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면발이. 레토랑 포함돼서 그런가? 다 익은 것 같아요. 이제 한번 그러면 비벼서 한번 먹어도록 할게요. 야, 딱 나왔어요. 딱 나오면 이렇게 돼요. 야, 이제 한번 소스를 한번 또 뽑을게요. 짜장이 비어서 이제 카레까지. 왠지 잘못 자른 것 같다. 아이고야, 이런. 자. 괜찮은 것 같다, 카레도.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자. 자, 올리게 되면, 딱 요 정도 이렇게 돼요. 자, 비워볼게요. 지난번 짜장이랑 비슷한데, 얘는 또 궁금하네. 짜장이에요. 카레까지. 매운 카레. 비결은 그냥, 예. 딱 비우면 이렇게 돼요. 야, 이게 참. 지난번 짜장에 이어 오늘은 카레인데, 이야, 빨리 한번 먹어볼게요. 어떨까? 자, 비벼서. 자, 오늘도, 어제 베이비 피클. 따로 이 레토르 그 액상 스프, 예, 소스를 뭐, 끓는 물이나 전자레인지 데울 필요 없어요.
이 면발을, 야, 굳이 내가, 아, 제가 이걸 안 알려드려도 될 것 같아. 야, 면발은 최고야, 최고. 야, 근데, 매운 카레인데, 짜장보다는 얘가 더 매콤한 맛, 매콤함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이 짜장의 이 맛에 묻혀서 그런지, 그때는 매콤함을 잘 몰랐는데, 얘는 매콤함이 확 올라오네. 괜찮아. 와. 건더기 이래요. 자. 감자. 대단해. 대단해. 그렇네. 야. 야, 똑같은 면인데도 어떻게 맛이 이렇게 차이가 나냐? 가는 것도 괜찮아. 매력 미친다. 와. 자, 오늘은요, 아, 틈새라 면, 매운 짜장 먹어봤는데요. 어, 괜찮은 것 같아. 아, 진짜. 면도 괜찮고, 일단 면이 제일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이 레스토르 카레 소스가, 이야, 이 짜장보다는 얘가 매운맛이 훅 치고 올라오는 게 더 세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신제품 나오면 바로 먹어보고 솔직한 리뷰하는 그런 브라마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안녕히 뵐게요.